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웃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드 방송하는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캐릭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빨리 이번에 나온 60시간도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는 아이템은 뭐 핑크 목돼지랑 샤밍, 그 다음에 뭐 핑크 문어, 그 다음에 유 팬더 배지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핑크 목돼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핑크 목돼지는요 RP0에서 100%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샤밍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전 완주 RP 루치 100%, 팀전 승리 RP 루치 120%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 핑크 문어 펫, 배틀 챔스에서 대마왕 류 아이템 100% 방어, RP 랜덤 보너스 0에서 400%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퀘스트에서 마지막 60시간을 채웠을 때 주는, 지금 타고 있는, 이 착용하고 있는 캐릭터 바로 유 팬더 배지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뭐냐, 이 녀석도 황금망토 배지 또는 황금 우비 배지처럼 추가 루치 랜덤 보너스 0에서 800% 추가 RP 랜덤 보너스가 0에서 800%까지 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영상을 찍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6월 26일까지예요 퀘스트가. 6월 26일까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또 캐릭터도 소개해 드릴 겸 찍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뭐 아이템 이렇게 패치해 갖고 이 패치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패치 내용이 5월 30일 패치 안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달성했을 때 뭐 신규 아이템이 핑크 목돼지, 샤밍, 신전 마이룸, 핑크 문어 펫, 유 팬더 배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이거 확대를 해드릴게요. 6월 26일 이후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밑에 작은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핑크 목돼지, 샤밍, 핑크 문어 펫, 유 팬더 배치는 이 네 가지 종류 네 개는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이후로는 어떠한 경로로도 다시 지급되거나 판매되지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 이 핑크 목돼지, 샤밍, 핑크 문어 펫이랑 유 팬더 배지는 이제 앞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월 26일 이후로는.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앞전에 아르테미스 블랙비틀 다시 어떤 경로로도 판매 안 된다 했어. 맞지? 지금 안 풀었어요. 물론 PC방 차로는 쓰게 해줬지만은 결국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 안 풀었죠. 한정 판매죠. 말 그대로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60시간이 사실 저도 그래서 얻은 겁니다. 예, 아무튼 유팬더 배지 얻었고요. 이거 한번 유팬더 배지 드립감이라든가 한번 착용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소리는 똑같고 약간 액션이 다르네. 근데 넥슨이요 약속 하나는 잘 지켜요. 예, 저기 안 푼다 했잖아. 어떤 경로로도 지급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 했어. 그러면 판매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예. 자, 일단 한번 이 캐릭을 타고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치 같네요. 배치 드릴까요? 그냥 딱 배치 드릴까. 근데 800%인 게 참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800%밖에 꿀이지. 뽕.
나나나나나 가자. 오이 아 야야야 너무 똑같다. 아 이거 정말 어려워. 나 왜 아직도 이거를 왜 이렇게 못할까. 자 지금 유펜더 배치 드리카면요 배치랑 정말 비슷합니다. 약간 오늘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뽑아서 그런지 약간 뭐 배치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뽑아서 뭔가 기분 탓으로 좋아 보여. 근데 똑같은 것 같아 그냥. 텐더 배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 뭐지? 배치에다가 여러분들 배치 코스튬이라고 아실 거예요. 배치 캐릭에다가 배치 코스튬을 끼운 거랑 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건 뭐가 다르지? 와 신기하다는데 밑에 방장이라고 뜨네요. 오 처음 알았어. 이건 몰랐을까 지금까지. 저 패치된 거예요? 원래 방장이라 떴었었는데. 방장이라 뜨네. 길드 이름이 방장인 거 아니지? 방장이라 뜨네. 신기해. 아 길드 이름인가? 아 길드 이름이에요? 나 방장이라서 방장이라 뜨는 줄. 막. 와 이렇게 못 달렸는데 그냥 이분대가 나오네. 아 귀여워 근데. 근데 요 약간 이 머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인펜드 배치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좀 커 머리통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있구나. 아니 앞전 배치보다 머리가 좀 더 커졌어. 또 팀보 주세요. 주세요. 네, 배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배치다 보니까. 어, 근데 토탕이 없는 거지. 잘 되는 거 같다고, 그거. 세번 마무리. 했나요, 맞나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좀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치는 것 같을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유펜더 배치. 저는 벌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4, 5일 만에 저는 이제 유펜더 배치를 벌써 받았거든요. 예, 24시간씩. 3일이면 받아요, 여러분들. 금방. 예, 얼른 여러분들도. 60시간 채워서 유펜더 배지 60시간 얼른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황금망토 배지나 황금우비 배지 황금망토 배지 황금우비 배지 황금망토 배지 황금우비 배지 두개 0에서 800% 주는게 없으신 분들은 또 유펜더 배지를 받으셔가지고 0에서 800%까지 주니까 참고하시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유펜더 배지는 어떠한 경로로도 다시 지급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 했어요. 핑크 목돼지, 샤밍, 핑크 문어펫,
6팬더 배지는 어떠한 경로로도 다시 지급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꼭 이 점을 참고하시고 획득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6팬더 배지 뭐 리뷰였습니다. 느낌 뭐 배지랑 비슷합니다. 예, 참고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유. Let me hear you say.